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입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알룡쇼, 오늘이 1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 늦게 찾아왔는데,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잘 보이시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네, 지금 화면 잘 나오나요? 피디님? 네,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미선님. 네, 김민희님 공유하고 볼게요. 고맙습니다. 소재성님 잘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인가 봐요. 예, 화면이 잘 안 나오거나 음성이 잘 안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바로바로 체크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주님 공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라고 하네요. 전 겨울에는 따끈한 군고구마와 귤이 생각나는데 학창시절에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만화책 보면서 귤 먹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저만 그랬나요? 네. 허유미님, 친구들 데려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조윤재님, 안녕하세요. 네, 겨울 낭만적이고 좋지만 이런 겨울이 유난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도 더 들고 겨울옷도 사야 하고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죠. 게다가 날씨가 추워서 임시직, 일용직 같은 일자리까지 적어지는데요. 이러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안전관리 대책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공유 타임이 항상 있죠. 지금부터 알룡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편을 함께 해볼까요? 오늘 알룡쇼를 같이 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보를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해 주신 분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10분께는 따뜻한 카페 모카를 드립니다. 5, 4, 3, 2, 1. 네, 완료. 네. 마경미님, 고맙습니다. 인재명미,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정미님, 공유 완료. 마경미님도 계속 공유해 주시고. 네, 정수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룡쇼에서는 OX 퀴즈도 풀어볼 텐데요. 이 준비한 OX 퀴즈를 맞춰주시면 역시 이분들께도 입동에 어울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카페모카를 최대 20분께 드립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룡쇼 1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럼 겨울에 어떤 분들이 무슨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알아보아야 할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볼 용어는 첫 번째, 취약계층,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세 번째, 차상위계층, 네 번째, 긴급복지지원, 다섯 번째, 노노케어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그리고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계속 댓글 잘 올려주고 계시는데 허유미님, 어, 화면 멈춤 그랬는데 지금 멈춰졌나요? 네, 송미경님 공유 완료. 목소리는 잘 들리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취약계층,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취약계층은 소득계층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말하고요.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냥 소득이 낮다고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가정이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는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죠. 네. 김기성님, 공유 꾹꾹. 어,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알아볼 용어가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유입이 가능한 계층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하는데요. 우리 지난 알룡쇼 8편 차상위계층편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고회장님, 아니요. 화면이 안 멈췄어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이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김인영님, 따사리 방송 참 도움돼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규님, 보건복지부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긴급복지 지원도 저희가 지난 알룡쇼에서 알아봤는데,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살림 형편이 몹시 어려워지고 도움이 손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 확인을 먼저 한 후에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런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알룡쇼 몇 편? 5편에서 함께 했습니다. 네. 김민희님, 밖이라 잘 안 들리네요. 아, 제가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김인영님, 긴급복지 지원 제도 좋은 제도이군요. 김계동님, 정말 좋습니다. 고정희님,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아요. 배운 덕에. 저도 고정희님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범생이시죠? 네. 자, 시작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본 것은 겨울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죠.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취약계층에게 해드리는데요. 이러한 취약계층은 소득계층 구분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요. 그 외 가구 형태의 구성 형태로 본다면 독거노인 가구, 소년소녀 가정,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과 같은 경우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분들께 생활 안정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겨울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인영님, 용어가 쉬워지니 제도 이해도 빠른 듯해요. 그렇죠. 네. 좀 알고 나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네. 임재명님, 긴급복지 지원 제도 잘 모르는데 활용하면 최고죠. 네. 김선미님, 긴급복지 지원 좋네요. 네. 다음으로 겨울에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해드리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자리에는 노인 일자리, 노노케어가 있어요.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용어인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자리를 드리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류다의 신우철 따사리 기자님이 쓴 노노케어에 대한 기사가 보건복지부 따사리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사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은 노노케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인사나 안부 확인을 받으면서 생활 상태를 점검받게 되는데요. 동년배의 어르신과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노노케어는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문화센터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노정호님, 노노케어 너무 좋네요. 노노케어는 처음 들어보네요. 괜찮은데요? 최선아님, 지원들이 너무 많네요. 역시 짱이에요. 예. 이정숙님, 네. 역시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네요. 이정민님, 노노케어 요즘 사회 정말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겨울에는 쪽방 주민께 공공 일자리를 연계해드리고요.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것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아무래도 난방비가 걱정되실 텐데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께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난방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해드립니다. 겨울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의 유예기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예기간 중에는 연체료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감면 누락 예상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따스한 겨울을, 그렇죠. 모두 따스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랑가라니 전화로 신청되나요?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보건복지에 대한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29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께 생활 안정을 지원해드리고요. 대상별로 맞춤형 돌봄과 보호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건강, 안전수칙을 교육해드리고 난방용품 또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 독감 예방접종 있죠? 겨울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용님, 예전에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했었는데 독거 노인분들 대상으로 요구르트를 매일 받을 수 있게 해드려서 방문 서비스를 함께 했던 것을 보고 정말 좋은 연계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좋은 민간 합동 연계 서비스네요. 네, 좋습니다. 이정숙님, 따사리 덕분에 국민 모두 행복한 겨울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이 너무 따뜻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아이들의 돌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 중에 돌봄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서 겨울방학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 아동이 없도록 급식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밥 굶는 아이가 없어야겠죠? 네. 이상규님, 이러한 시스템이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의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재명님,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제도네요. 네, 바람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희님, 추운 계절 고마운 정보입니다. 네, 그렇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노숙인 등 보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등의 응급 잠자리를 우선으로 개방하고 있고요.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시 주거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심의 위기 대응팀 또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정화정님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오래 기다리신 OX 퀴즈 시작해볼게요. PD님 영상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영상 한번 함께 해볼까요? 겨울이 유난히 두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OX 퀴즈 총 4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한 문제당 정답을 맞춰주신 5분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경품을 드릴 텐데요. 문제가 총 4문제니까 경품을 골고루 나눠드린다면 모두 20분이 카페 모카를 받으시게 되겠죠. 각각의 문제의 정답은 1번 O, 2번 X, 3번 O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OX 퀴즈 여러분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지원을 하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이다. 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네, 지금 쭉쭉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김승기님, 네, 정슬기님, 고정희님, 김대식님, 마경희님. 네. 네. 여러분 정답은 뭐죠? 정답은? 네, 정답은 5죠. 겨울에 생활 안전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뭔가요? 긴급복지 지원? 네, 오,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OX 퀴즈 여러분 들어갈게요. 2번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어르신들께는 독거 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 노인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는 맞춤형 돌봄 제도이다. 네, 5일까요? X일까요? 2번 문제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인재명님, 김혜진님, 네, 김승기님, 고정희님, 마경민님. 네, 지금 1번 문제와 2번 문제 정답을 같이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 정답은 뭐죠, 여러분? 정답은 D. 네, X죠. 건강한 어르신께는 독거 노인을 돕는 일자리를 주고, 독거 노인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는 뭐죠, 여러분? 네, 뭐죠? 네, 바로 노노케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릴레이니까 3번 퀴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OX 퀴즈입니다. 예, 아직도 2번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 네, 그렇죠. 2번 문제 정답 뭐죠? X였죠?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갈게요.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이란 걸 신청을 한다? 다시 한번 정답을 아시기 위해서, 네, 3번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기간을 시행한다. 정답은 뭘까요? 3번 문제. 네, 김대식님, 유은지님. 네. 아까 우리 알아봤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유예기간을 실시하고 있죠. 정답은? 네, 옵니다.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바로 공급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시행을 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연체료까지 감면을 해주죠. 네, 3번 문제는 정답은 5입니다. 네. 예, 하랑가라님, 역시, 문정혜님, 신우철님, 네, 김선미님. 네, 잘 맞춰주고 계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오늘의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릴레이로 여러분 열심히 풀어주고 계신데, 네, 마지막 OX 퀴즈 여러분 들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번째입니다.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의 나이는 만 60세 이상부터이다. 아까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답을 맞춰주실지 궁금하네요. 정답은 5일까요? X일까요? 4번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의 연세는 만 60세부터이다? 예, 정답은 뭘까요? 4번 정답, 4번 문제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김인영님, 우와, 대단하네요. 김성도님, 네. 정답은 뭐죠? 정답은 X죠. 네,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의 연세는 만 65세부터죠. 네, 그리고 알룡 씨 오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라이브 주제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신 분께는 방송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룡쇼는 보건복지 따스하리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보기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페이스북 방송을 마치고 난 후에 지난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올라오는데요. 그 라이브 방송을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복지부 유튜브에는 방송 시나리오까지 같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 청각장애 등으로 방송 청취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서 유튜브 시청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정책이나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어딥니까? 129번이죠. 네,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에 대한 모든 상담 문의는 129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시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쏭달쏭 어려운 보건복지 용어 함께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MCR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2주 후에 봬요.